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한국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.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시장이 주목했던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혼조를 보였는데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?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1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발표에 좀 주목을 하면서 결국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. 1월 달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지난 12월에 6.5%에서 6.2%로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치를 좀 상회한 6.4%가 나왔습니다. 특히나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은 0.5%로 어떤 기존의 어떤 물가의 상승 압력이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2년물이라든가 10년물 미국의 시장 금리는 장중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만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. 결국에는 이제 미 연준의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내지는 연준의 그 높은 수준의 어떤 최종 금리 레벨 자체가 좀 한동안 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겠냐라는 좀 우려가 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좀 반응 자체는 좀 비교적 좀 차분했는데요. 결국에는 이제 1월달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이제 미시건의 소비 심리가 발표되면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좀 조정 장세를 좀 연출해 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 이러한 어떤 1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이유로 좀 크게 좀 충격을 좀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3월 FOMC 회의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이전에 2월달 추가적인 그러니까 2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어떤 시장의 심리가 좀 녹아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1월달은 아무래도 기준연도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 뭐 가중치가 변경되고 또 연초에 계절성 등이 있기 때문에 2월달과 3월달 어떤 추가적인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지 여부를 좀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1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시장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. 자, 그러면 향후에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나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좀 연준 위원들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시장의 어떤 반등 모멘텀을 일부 좀 제약 할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. 주 후반에 이제 그 1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. 지난 12월달에는 감소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1월달에는 좀 증가세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이런 부분들은 좀 미 연준의 미국의 그 경착륙 우려, 그러니까 연착륙 가능성을 좀 높이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결국에 미 연준의 어떤 긴축 부담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또 주간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20만 건 이하에서 계속 하향 안정화되는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. 결국에 이제 1월 고용지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또 구인난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력을 좀 보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좀 확인을 하면서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물가의 하락 압력이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되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미국이 결국에는 연준의 기대대로 연착륙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도 좀 함께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어떤 변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,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